강원도 홍천이고요. 오늘 이제 2024년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제 땅 속에서 이렇게 이제 송이버섯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송이는 캐는 게 맞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쭈르리 네 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송이버섯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 홍천은 이제 뭐 10월 지금 8일이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계속 송이버섯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강원도 홍천입니다. 요거는 이제 크기랑 모양이랑 아주 딱 1등급 아주 딱 좋은 사이즈, 한 8cm, 한 9cm 정도 되는 가시 피지 않은 1등급 송이를 바로 지금 뽑았습니다. 무게상으로는 한 80g, 100g 정도 나가는 아주 보기가 좋은 강원도 홍천 자연산 송이버섯이 되겠습니다.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제 커다란 송이를 하나 땄는데 또 아주 붕긋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거의 뭐 100% 같은데 100%인지 아닌지는, 아 요것도 뭐 보시면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. 아주 보기 좋은 사이즈 송이버섯이 옆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. 아 이거는 사이즈가 아까 거보다 빵이 더 좋습니다. 완전히 이야 이렇게 완전히 올해 본 중에는 아주 최상급으로다가 두 개를 바로 옆에서 딸 수가 있었습니다. 더 있을 줄 알았더니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어우 요것도 뭐 사이즈 좋은 아주 보시면 1등급에서는 크기가 조금 아쉬운 모양도 좋고 갓도 아주 안 펴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은 사이즈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. 아, 빵이랑은 다 좋은데 지금 크기가 조금 한 5cm 밖에 안 되는 모양은 아주 끝내주는, 작지만 빵이 상당히 좋은 송이버섯이 되겠습니다.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이제 한글날 전날에 올해 처음으로 송이버섯 산행을 가가지고 작은 거 큰 거 합쳐서 전체 딱 10개를 이렇게 땄습니다.